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 계시죠? 저는 잘 지내는 듯 못 지내는 듯 그냥 저는 지내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시즌 곤수연 그거를 찍으면서 그래도 계절별로 하나씩은 그래도 좀 찍어보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려서 그래서 이 짧은 가을을 또 그냥 보내기에는 아쉬워서 급하게 부랴부랴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어디 가까운 데로 소풍을 좀 다녀오려고 해요. 같이 가시죠. 사실 제가 날씨가 좋아서 캠핑을 가려고 하거든요. 가려고 하는데 스쿠터를 타고 가면은 짐을 실을 수가 없어. 그래서 친구를 불렀어요. 안 보이네? 그 친구는 이따 가서 소개시켜 줄게요. 이따 가서 봐요. 이게 먹으면서 김치찜 할 거고. 고기 먼저 살까 그러면? 삼겹살. 삼겹살. 이거 썰어달라고 하죠, 두껍게. 이거 썰 수 있나요, 삼겹살? 삼겹살 썰 수 있나요? 어떻게? 두께 한 3cm 정도 해가지고. 네. 그 다음 뭐? 맥주 조금 하고 소주 이거는 사서 먹었죠. 어 하나 먹었어. 와, 장고는 거 완전 무게. 얘도 무게. 둘 다 무게. 새로? 새로. 네 개 나가? 뭐 나온 재료 가져가지. 아니 이 친구가 쿨러를 놓고 온 거예요. 아이스박스를. 그래서 쿨하게 마트에서 새 걸로 하나 사기로. 일단 장 보고 이따 또 다시 켜볼게요. 캠핑장 도착했는데 제가 예전에 어비스 끝나고 나서 시연이 형이랑 그리고 성범이 형이랑 해가지고 스쿠터 타고 오토바이 여행을 갔었어요. 제 인생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여행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스쿠터 타고 오는 길에 한 중반 지나서부터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잘 도착했습니다. 고생한 나의 붕붕이. 자리 어디로 하면 좋을지 잡고 있어요. 얘가 뭐야? 어? 이거 여기 있는 거? 이거 입구. 어? 텐트 입구. 아 입구? 할 수 있겠어?
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아이스박스를 안 가지고 오신 이 친구님 때문에 맥주? 시원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? 또 이거 이쁜데? 나쁘지 않아. 설거지거리 이게 감성 아니겠습니까? 이게 감성이지. 어우 쌀쌀해. 캠핑 잠바를 입어야 돼요. 있다 자네가. 이제 거의 다 세팅이 다 됐고요. 진짜 갑자기 간소하게만 준비해서 왔는데 또 뭐가 일거리가 많았네요. 제가 또 일하고 있다. 아까 만든 그 아이스박스에 물 붓고 있는 그럴듯하죠. 오늘 고기는 구워 권수현 선생님께서 구워주실 거예요. 불은 일단 붙여놨어요. 고기 먹으려고 있다가. 근데 그 전에 배고파서 장칼국수를 까봐. 일단 몸 좀 따뜻하게 먹고 시작하입시다. 저희가 되게 급하게 막 일정 잡고 오느라고 이것저것 안 가져온 게 많은데 아이스박스 안 가져온 건 진짜 웃겼어. 와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기 말고도 먹을 게 많아 지금. 근데 저희 오늘 뭐 샀냐면은 이거 장칼국수 할 거 그리고 고기 760g 그리고 와규. 아까 장 보는데 마트에서 시식 코너에서 소고기 구워준 적 있어요? 처음 봤어 나는. 심지어 맛있어. 진짜 맛있는 거예요. 소고기 살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것도 샀어요. 늦게까지 술을 먹을 예정이기 때문에. 그리고 원석이 형이 이렇게 더 놀러 왔을 때 먹으라고 뭐 이것저것 김치찜이랑 김치찜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짱. 이따가 술안주로 닭발이랑 김치찜이랑 먹을 예정이에요. 먹을 때 보여드릴게요. 김치찜 원석이 형 잘 먹을게요. 고기가 이미 많아. 너무 맛있어. 여기는 고기가 또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. 짜자자잔. 이거 나 진짜 좀 기대된다. 처음 해봐. 캠핑 그렇게 많이 오면서. 와. 진짜 맛있겠다. 다음 대기. 어디 한번. 와.
진짜 잘 구웠지? 와 진짜 맛있겠다. 구워 권수현 선생. 무심한 듯 톡. 이제 소주 가자. 소금이 없다. 와. 와. 이것은 마트의 시식코너의 유혹에 못 이겨서 산 와규입니다.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걸 먹어도 먹을 게 또 남았다는 거지. 짠. 미친 거지. 소고기는 진짜 빨리 딱 이만큼 익혀서 먹으면 되는 거 알죠? 그래가지고 타이머를 못 맞췄어요. 와 너무 맛있겠는데? 미쳤는데? 전 추워서 캠핑 잠바를 입었습니다. 이거 항상 제가 차에 가지고 다니는 캠핑 잠바인데 이 와규 와 아까 마트에서 맛봤던 그 맛이야. 짠. 아 이거 조명이 빨간 거지 제 얼굴이 빨간 게 아니에요. 마지막 안주 닭발스. 어제 텐트에서 자다가 추워서 깨가지고 막 아침에 비도 오고 그래서 엄청 추웠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날씨가 엄청 좋네요. 가을가을한 아침입니다.
아.